안녕하세요. 준무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기다린 그 시리즈 2탄에 이어서 바로 토이스토리 3탄 지금 시작합니다. 아주 그냥 난리 원숭이 파티에 알고 보니 장난감들하고 놀고 있는 앤디. 와, 넌 감방에 간 거야 바트. 조심해. 우리 앤디가 많이 컸구나. 너 어려워. 앤디는 장난감들과 즐거운 추억을 만들죠. 나보다 똑똑하고 더 잘난 친구들도 이 세상에 또 없을까. 그래, 변치 않는 우리들. 됐어, 모두 제자리에. 오늘도 작전을 하고 있는 장난감들. 저기 들어온다. 상사, 가져왔어? 임무 수행 완료. 무엇을 가져왔을까요? 조심들 해. 저 아버지, 전화를 걸어. 전화 걸자! 그러자 누군가 다가오는데 대학생이 된 앤디! 핸드폰 빨리 안 놓을래? 어이? 여보세요? 거기 누구세요? 몰리! 어서 내 방에서 나가! 앤디의 장난감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몇 년째 장난감들을 가지고 놀지 않아 자신들을 봐달라고 핸드폰 숨기기 작전을 한 것이죠. 전체 회의를 해야겠어. 슬링키, 어서 모이라고 해. 이게 다잖아, 우디. 다른 장난감들은 버려지거나 중고 세일에 팔렸습니다. 우릴 아끼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까지 여기 있는 거야. 그리고 언젠간 앤디도 자식을 낳아 기를 거야. 그래, 우리랑 놀아줄 거야, 안 그래? 서둘러 얘들아, 어서 부속품들 챙겨. 미리 준비해서 우리 신나게 이동하자고. 알아보자, 우릴 이베이에서 팔면 얼마나 쳐주는지. 우디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어떻게 되든 모두 같이 있으면 돼. 갑자기 앤디와 동생이 오는 소리가 들리자 황급히 제자리로 돌아가는 장난감들. 오빠 컴퓨터 가져도 돼? 안 돼. 비디오게임은? 꿈도 꾸지 마. 네가 대학교에 가져가지 않는 건 다락에 가든가 쓰레기통행이야. 왜 아직도 얘들을 가지고 있어? 당장 나가지 못해? 사흘만 지나면 내 방이네. 멀리 안 가지고 노는 장난감도 많잖아. 안 가지고 노는 장난감을 타가소에 기부하라고 하죠. 타가소가 뭐야? 시원하게 상자 속으로! 가엾은 바비. 스포츠카 내 거. 그렇게 앤디는 쓰레기 봉투를 꺼내서 다락방의 장난감들을 보관하기 위해 봉투에 넣죠. 충격받은 버즈! 내가 도와줄까? 나 떠나면 보고 싶어 할 거니? 내가 아니라고 하면 방 안 줄 거지? 하지만 밖에 상황을 모르는 장난감들은 자신들이 버려진 줄 알죠. 장애물이지롱! 쓰레기로 생각한 앤디 엄마는 봉투를 가져갑니다. 버스터! 얼른 이리 와! 이리 와! 버스터야! 너 어떻게 된 거니? 이리야! 때마침 쓰레기를 수거하는 쓰레기차.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찢어 얘들아, 찢어. 아저씨, 일 재밌게 하시네. 버즈, 제시. 아, 이 친구들 잘 빠져나왔네. 버즈, 우디, 우린 타가소로 갈 거야. 다가소라고? 너희들을 다락에 넣으려고 했어. 다락? 그런데 왜 여기 와있지? 그건 정말 실수였어. 하지만 장난감들은 믿지 않죠. 좋은데 모두 다 나와. 너희 모두 당장 나와. 이 상자 빨리. 어디 잠깐. 모두에게 최선이 뭔지를 생각해야 돼. 이런 망했다. 그렇게 타가소로 가는 앤디의 장난감들. 너무 걱정 마 바비. 아무 일 없을 거야. 바로 방지턱 공개. 안녕하세요. 정말 다 기부하는 거예요? 그럼요. 갖고 놀지도 않아요. 긴장되는 마음으로 타가소로 들어가죠. 와! 왜? 뭔데 그래? 안 돼. 가자 얘들아, 휴식 시간. 어서. 나도 보고 싶어. 수직 낙하. 새 식구다. 예. 그러자 등장하는 타가소의 장난감들 지도자. 정말 반갑다 얘들아.
너희들이 햇빛 마을에 온 걸 환영해. 우린 다 버림받은 몸이지. 버려졌거나 기부되거나 중고품 세일, 여기선 절대 늙지 않고 무시되거나 버려지거나 잊혀지지 않아. 개 새식구야. 그래 알았어, 금방 내려갈게. 알았어. 바비 시리즈에 나오는 남자 캐릭터 켄 등장. 야, 켄의 드림하우스 구경하고 싶은 친구? 안녕, 난 켄이야. 바비야, 멋진데. 서둘러 켄. 알았어 알았어, 모두 다 이쪽으로. 경험자로서 말하자면 여기 햇빛 마을은 원하는 게 다 있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어. 늙으면 어떡하냐고. 시원하게 마사지 받을 수 있죠. 여기가 내가 사는 곳이야. 켄의 드림하우스지. 다 있어. 함께 나를 사람만 떼고는. 어그로 끌지 마라. 뭐든지 필요한 게 있으면 나한테 와서 말만 해. 바로 여기가 너희들이 지낼 곳이야. 애벌레 방이라고 하지. 방이 너무너무 멋있는데. 조금만 기다려봐. 잠시 후에 실컷 놀게 될 테니까 말이야. 라소는 친절하게 소개를 해주고 자리를 떠납니다. 고마워. 잘 가요 라소 씨. 고마워요. 바비, 나하고 같이 와. 나하고 같이 살자. 예. 예. 켄. 갈게 라소. 어, 애들이랑 너무 놀고 싶어. 휴식 시간에 왜 더 빨리 안 가지? 얘들아, 여기 꽤 좋은 것 같아. 다시 애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너도 같이 있자. 그래 우디. 하지만 우디는 앤디한테 가야 된다고 하죠. 앤디와의 임무는 다 끝났어 우디. 너희 다락에 넣으려고 했어. 내가 봤어. 이제 와서 등 돌리면 절대 안 돼. 우디 정신 차려. 그래 좋아 알았어. 장난감들에게 실망한 우디는 버즈의 악수를 거절하고 밖으로 나갑니다. 사라지는 매직. 탈출구를 포착했다. 무사히 탈출 성공. 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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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시원하게 날아가자. 수직 낙하. 저 하늘을 향하여. 끝나는 맛. 이야, 바로 득템하는 보니. 아, 우린 괜찮을 거야 불사이. 애들이 밖에 줄을 섰어. 20명은 돼 보여. 와, 빨리 같이 놀고 싶다. 모두 제 위치로. 아이들 소리가 나자 장난감들은 모두 숨어 들어가죠. 아빠한테 어려움. 난장판 파리 타임. 무차별 엉덩방. 애들아 이건 아니야. 하지만 라쏘가 있는 나비방은 너무나 평온했죠. 네 보지, 뱀이 들어있다. 우왕안이네. 보니의 집에서 장난감들과 놀고 있는 우디. 안전벨트 매고 셋, 둘, 하나. 무한한 공간 쳐넘어라. 이하, 우리의 영웅이야. 어, 내 꼬리, 내 꼬리 어디 갔지? 와, 이 집 꼬맹이들은 장난감 다룰 줄은 몰라. 너무 어려서 그래. 너무나 성가셔. 라쏘한테 얘기해서 다른 방으로 옮겨달라고 할 거야. 그렇게 버즈가 대표로 라쏘를 찾아가기로 합니다. 버즈도 자판기 안으로 몰래 들어오죠. 그곳에서 탕화소 간부들이 밤에 모여 도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겼다! 새로운 장난감들 어떻게 생각해? 쓸만한 애 있어? 말도 마, 쓰레기야. 넌 괜찮으려고 졌더라. 그러니 켄? 야, 말 조심해 트위치.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나가려고 하는데 빅베이비 등장! 이거 풀지 못하겠어! 잭벌레를 데려와라. 바로 라이트 이어 밑에 기록이 있어. 나사를 풀고 배터리 넣는 부분을 연다. 나 건드리지 마! 스위치를 시범으로 바꿔준다. 안 돼! 안 돼! 무슨 소리지? 복도에서 나는 소리 같은데? 포테이토 부인 눈을 통해 확인하죠. 뭐가 보이는데? 뭐 안 보여? 잠깐, 잠깐! 앤디가 보이는데? 내 한쪽 눈! 그 방에다 내 눈을 두고 왔어! 왜 앤디가 저렇게 화가 났지?
어우 이런! 앤디가 우리를 찾아. 결국 우디 말이 맞았던 거네. 우리들은 집에 가야 돼. 그러자 등장하는 라쏘와 간부들. 라쏘! 마침 잘 왔어. 혹시 버즈 못 봤어? 뭔가 착오가 있었어. 우린 그만 가야 돼. 고구마 여사, 너희들은 나갈 수가 없어. 우린 집에 갈 거야. 까불지 마라 아가씨. 버즈! 들어봤구나! 죄수들을 제압했습니다. 모두 가둬버려. 알겠습니다. 같은 시각 우디는 탈출을 시도하는데 보니의 장난감들이 우디한테 어디 가냐고 하죠. 오늘 여기서 재밌지 않았어? 뭐 오래간만에 즐거웠지만 가봐야 돼. 집이 어디죠? 엘름가. 내가 컴퓨터를 켤게. 버즈, 우린 네 친구야. 널 홀리려고 들지 마, 이 여우야. 걘 놔둬. 그 감자는 따로 따끔한 예절 교육을 받아야 돼. 이것을 본 바비는 켄한테 실망하게 됩니다. 들어가라. 바비, 잠깐. 손대지 마라. 우린 끝났어. 바비. 너희 죄수들은 감방에 수차게 된다. 잘나셨어. 진정해, 버즈. 반항을 하거나 달아나려 했다간 대가를 칠 것이다. 우디. 우디는 앤디네 집으로 가는 길을 찾고 있었죠. 바로 이 근처잖아. 혹시 햇빛 마을이라는 곳에 가게 되면 우디가 무사히 갔다고 전해줘. 어떻게 탈출했어? 탈출이라니? 딸기 냄새가 나는 사악한 곰이 그 마을을 다스리고 있지. 그걸 니들이 어떻게 알아? 착해지. 원래는 착한 녀석이야. 우리 둘은 주인이 같았단다. 하루는 휴게소에 멈췄어. 점심을 먹고 대진 잠이 들었어. 잠이 들고 장난감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라쏘는 포기하지 않았어. 우여곡절 끝에 주인집에 도착한 장난감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후였지. 우린 길을 잃고 버려졌어. 그러다 햇빛 마을을 발견했지. 그리고 라쏘는 햇빛 마을 타가소의 독재자가 되었죠. 내 친구들이 거기 있어. 돌아갈 생각 마. 네 주인 앤디는 어쩌고. 우디는 보니의 가방에 숨어서 타가소에 도착해 장난감들을 구하기로 하죠. 오늘도 난리버릇 대원장 파티! 그러자 갑자기 울리는 벨소리, 전화기 장난감이 있었죠. 네가 간 후 병비가 더 심해졌어. 이곳을 떠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뿐이야. 새벽에 쓰레기 차가와 바로 쓰레기 더미로 가지. 여길 빠져나가려면 우선 문들을 통과해야만 할 텐데. 열쇠는 사무실에 걸려있어. 알았어. 또 없어? 라쏘가 밤새도록 트럭들한테 순찰을 돌려. 그게 다야?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 어려워. 진짜 문제는 원숭이야. 걔는 모든 걸 다 봐. 타가소의 CCTV 모니터 앞에 앉아서 모든 장난감들이 탈출하는 것을 지켜보죠. 그 원숭이를 제끼지 못한다면 절대 여길 빠져나갈 수 없어. 휴식 시간. 어서 나가자. 얘들아. 우디? 우디! 친구야! 살아있었구나! 당연히 내가 살아있지. 내 모자! 근데 버즈는 어딨어? 버즈가 또 자기를 우주대원으로 생각해. 내일 앤디가 떠나기 전까지 집에 갈 테니까 걱정 마. 그건 불가능해. 여기서 도저히 못 나가. 아니야, 나갈 길이 딱 하나 있어. 오늘 밤 탈출 작전을 준비하는 장난감들. 여기 바비. 여기 포테이토 헤드. 어이! 어이! 감자 덩어리 친구, 일어나! 이봐! 포테이토 헤드의 어그로 끄는 작전 시작! 산책하기에 좀 늦었지? 몽키가 포테이토 헤드 영상을 집중하는 사이 준비했던 작전을 시작하는 우디. 네가 제일 말 안 듣고 대들 굴칫거리야. 이 촌스러운 타이맨 녀석아! 정강이 박살! 녀석 상대에 쳐라! 좋아, 했어. 바로 다음 작전 시작! 나 도저히 못 견디겠어. 이제 나비방으로 돌아가고 싶어, 자기랑. 그래? 잠깐, 뭐든지 다 할게. 원하는 기저귀도 갈아줄게. 아! 아이, 깜짝이야. 잡았다, 몽키 녀석. 여기가 바로 마법이 일어나는 곳이야. 내 물건에 절대로 손대지 말라고. 담배 봐, 이 퇴치. 아, 와, 나 받았어.
넌 동안에든 쥐다. 다음은 또 띠아 슬라이딩. 살아있는 또띠아 변신. 바비? 버질 어떻게 한 거지? 내가 말할 것 같아? 키야, 기가 막힌 나이스 캐치. 하와이안 서핑 팬츠네. 바비, 그건 무지 귀한 거라고. 이건 네르 자켓이네. 전 세계에서 몇 번 안 돼. 버드 사용 설명서가 있어. 똥배기. 이 시간에 달라니. 자, 여기 있어. 버즈를 되돌려놓고 탈출하면 되죠. 손과 저그의 졸개들아. 스위치 안에 작은 구멍이 있대. 작은 구멍? 네 손가락을 써. 절대 버튼을 5초 이상 누르지 마시오. 비타코라 에스파시알. Me he despertado del hipersueño en un planeta extraño. 지금 이럴 시간 없어. 정신 차려, 엘버저. Mi nave, la encontraste? 플로레시아 del desierto. 버즈 제대로 고친 거야? 대충. 쓰레기 배출구에 오는데 성공하는 장난감들. 이런. 라쏘 간부한테 걸린 전화기 장난감. 너희들은 저 트럭을 피해야만 돼. 넌 거짓말쟁이의 깡패야. 권위라는 건 모두가 인정해서 생기는 거지 힘으로 얻는 게 절대 아니란 말이야. 이러지 말어, 라쏘. 그럼 너도 같이 가버리든가. 널 버린 건 내가 아니야. 너희들 주인이지. 데이지는 어땠지? 우리 대신 딴 이형을 샀어. 바꾼 건 너 하나뿐. 네가 못 돌아가니 다른 애들도 막았지.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어. 빅 베이비가 주인 이름표를 보고 울자 박살내버리는 못된 라쏘. 파이어 인 더 홀. 빅 베이비 잠깐만. 가자, 빨리. 그러자 우디를 잡는 라쏘. 다시. 안돼. 얘들아, 버즈한테 가. 어서. 쓰레기 폭탄. 세요리타, ¿dónde está? 제시를 구하기 위해 전속력으로 가는 버즈. 너무 멋있다. 조심해. 버즈 괜찮은 거야? 버즈 돌아왔어. 그래, 돌아왔어. 근데 여기가 어디야? 이곳은 바로 쓰레기장. 눈코입은 다 있어? 알통이다. 얘들아, 안돼, 안돼. 이제 어떡해? 걱정 마, 같이 있으면 절대 아무 일 없을. 저거 자석이야, 조심해. 금속 같은 것이 뭐? 그걸로 되겠냐? 어이, 해봐야 소용이 없어. 살려줘. 라쏘를 구하러 가는 우디. 우디! 우디의 캐리로 간신히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우디! 우디! 봐! 아직 밝은 빛이 와요! 아직 안 끝났다! 달아나! 도망간! 저 단추! 기계를 멈추는 버튼을 발견하여 라쏘를 도와주는 우디와 버즈. 자, 빨리 버튼 눌러! 빨리 눌러! 눌러! 지금 네 주인은 어딨지, 보안관? 라쏘! 안돼, 얘들아! 버즈! 그러자 제시의 손을 잡아주는 멋진 버즈.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대한 갈고리?
대형 외계인 알린 하드캐리. 내 새끼들. 아빠. 혼자 도망치는 라쏘는 당연히 참교육을 받죠. 평생 쓰레기차 장식물이 되죠. 너희들은 어쩔 건데? 우린 앤디의 장난감이야, 우디. 우린 그곳에 있을 거야. 거기서 꽤 멀리 가야 할 텐데. 절대 제 시간 안에 못 가. 쓰레기차를 타고 앤디가 떠나기 전에 온 장난감들. 아니, 그게 어떻게 했어? 나 여기 있었구나. 이거 작별 인사 아니야. 야, 우디. 대학교 가서 잘 지내. 우디, 앤디를 부탁해. 그래. 그럴게. 가다가 사 먹을게요. 어디로 오면 우리 만날지 알지? 우리한테 작별 인사 했니? 엄마, 벌써 10번도 넘게 했어요. 어느새 커서 기숙사로 가는 게 아쉬운 앤디 엄마. 안 하긴 왜 안 해? 그러자 우디는 소중한 장난감 친구들이 평생 다락방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기에 메모를 남기게 됩니다. 몰리가 내 물건 손 못 대게 해라. 우디의 뜻대로 앤디는 보니의 집으로 도착하게 되죠. 귀신이 과자를 던져. 팍팍팍. 안녕하세요. 어머나, 이게 누구야? 네가 대학 간다는 얘기 들었다. 네. 네가 보니구나. 네가 장난감을 아주 잘 가꾸는다고 들었어. 얘는 제시야. 얜 동물을 좋아하는데. 장난감들을 하나씩 소개해주는 앤디. 이랴. 얘는 슬링키인데 얘처럼 충실한 개는 세상에 없을 거야. 휘웅. 바로 버즈 라이티어야. 내 카우보이네? 얘가 왜 여기 들어있지? 보니야, 선 넘지 마라. 얘는 널 절대 포기 안 해. 내 대신 우디를 보살펴줄래? 앤디의 장난감들은 보니의 품으로 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토이스토리 3였습니다. 감사합니다.